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당을 향해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강대강 국면으로 나간다면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현 정국을 진단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의 핵심 그룹들이 한 달 막 지난 정국을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파악을 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소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 문재인 정부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 것 역시도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렵다라면서 윤석열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장동을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 백현동으로 넘어간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선 때 대장동으로 재미를 보고 나서 그 버릇이 남아서 백현동으로 넘어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데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한다. 일련의 움직임을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식의 정략적 사법기관 앞세운 권력기관 앞세운 이 야당 압박이 경제 위기 극복하려는 의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나 2007-8년도 국제 경제 위기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계속해서 민생 얘기하는 것은 현안 피하려는 목적 아니라 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경제위기 신호 보이기 때문에 위기의식 가지고 초당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지였다. 이런 저희의 선의를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정면 대응하겠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 국면 극복 못할 거라고 본다라면 오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윤석열이 국정장악을 위해 민주인사들을 다방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원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 문제든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 정치 오래 하면서 정권 초기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정부는 처음 본다.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저희가 여당 할 때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고 그 양보안을 기초로 야당을 설득해 국회 정상화를 노력했다.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을 국회에서 동의해 줬다. 당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의총을 열어 표결까지 해서 통과시켜 줬다. 추경도 당내에서 선거전 집행되면 불리하니까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설득해서 통과시켜줬다.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안을 다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준 거지 여당이 뭘 양보해서 진행이 됐냐. 이 정도 도와줬으면 원 구성 협상이든 무슨 문제든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양보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양보안을 가져오면서 달래가면서 협력적으로 협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조해줘도 합의안을 뒤엎는 태도만 보인다. 이게 과연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여당이 의회를 끌고 가는 태도로 온당하냐? 야당은 항상 양보만 해야 하냐? 제가 아무리 비대위원장이고 선거 패배한 정당의 복구를 위해 뛰고 있지만 명색이 야당 대표인데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기를 하냐? 정무비서관이 찾아오기를 하냐? 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저 민주당은 저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만큼 반대로 발목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협치의 대상입니까? 지난 5년 동안 국민의당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발목 잡기와 땡깡 부리기, 입법안 저지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겼습니다. 항상 민생을 먼저 걱정하는 쪽이 민주당인데 지금은 여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더 민생을 챙기고 걱정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개혁법안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양보하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민주당을 개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발목 잡기만 하면 됩니다. 저들도 그렇게 해서 정권 뺏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뭘 기대합니까? 부자 감세는 신속하게 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 하나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 수준을 경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입원을 찍었나? 이럴 줄 알았으면 입원 안 찍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그냥 민주당은 아무것도 나서지 말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임당에 넘기고 대신에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서 국임당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클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주도적으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입장도 아니고 추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일부 강경파에서 남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일 때 뭐 하다가 대선 지선 다 지고도 아직 우리가 여당인 줄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설사 법사위원장을 갖고 와서 다수의 힘으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면서 국임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진 의원 어떤 자인지 그 몇 명 중 하나겠지요. 대표적인 수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겠지요. 물론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자들인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민생도 챙기지 말고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임당과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한 달 반 정도 스톱된다고 해서 나라 망할 일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민생 챙긴다는 명목으로 저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양보한답시고 법사에 내주면 그때는 민주당 회생 불가입니다. 당대표가 선출되고 모든 것을 당대표가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비대위 체제에서는 전당대회 관리만 하고 윤석열이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정치보복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강경태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한편 윤석열로부터 팽당한 나경원이 박영진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인즉슨 박영진이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이 당시에 빠루를 들고 국회에서 온갖 법을 막고 있었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빠루를 뺏은 것이랍니다. 윤석열에게 팽당하고 엉뚱한 데서 화풀이하는 나경원. 왜 팽당했을까요? 김건희가 누굽니까? 나경원은 김건희에겐 택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